흔들리지?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개성 없는 시간을 지내는 것 같아서 찍어볼 만한 게 없어가지고 안 찍었었어요, 영상을. 영상 카메라 낯설어요. 낯설리네요? 낯설네요? 근데 오늘 아까 지하철 타고 뭔가 좀 할 게 있어가지고 뭐 지하철역에 갔거든요. 정말 신기한 거 찾아가지고 발견했어요, 내가. 이건 좀 찍어볼 만한 게 아닐까 해서 그냥 좀 신나게 카메라 세팅을 해봤어요. 여기 바로 따단 슬라임. 정말 신기했던 게 지하철역에서 팔더라고요. 한때 유행했잖아요, 슬라임이. SNS에서 그거 보면 조금 힐링되는 것 같아서 많이 봤는데, 문구점에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한국 지하철역에 슬라임을 팔고 있었어요. 이거 세 개로 만 원이었거든요. 하나로는 6,000원이었나? 그래서 그럴 때는 세 개 사야죠.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뻥 있으니까 무지개 같았어요, 거기가. 근데 나 어렸을 때 거의 슬라임으로 안 놀아가지고. 나는 그거였거든요. 슬라임보다 그거였어요. 내리키시? 내리키시가 뭐지? 내리키시가 한국말로 뭘까요? 약간 에리케이스 그거예요. 지우개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미용 미용. 아무튼 그래요. 진짜 연산만 봤는데 보이나요? 그리고 나 어렸을 때 슬라임은 이렇게 뭔가 안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, 요즘은 뭔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, 귀여운 것들. 그래서 이거 만져보고 싶었던 거니까 만져보려고. 근데 슬라임은 원래 뭘 위해서 만들었던 걸까요? 그냥 힐링을 위해서 하는 건가? 이거 되게 생각보다 많이... 이거 약간 마이크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소리도 예쁘게 녹음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닐까요? 이런 거 친구들이랑 해야 되는데 혼자 하네요. 차가워요. 그 냄새요. 머리. 아쉽게도 내 손이 이렇게 돼버려서 모르는 한국말 단어가 있어도 검색을 못하게 됐어요. 어떡해요. 아, 놀이가 뭐지? 아, 검색하고 싶다. 본드? 사진 같은 걸 종이에 붙일 때 쓰는 거 있잖아요. 그 냄새가 조금 나요. 뭐, 근데 좀 펭귄? 펭귄은 일본어겠네. 페인트 냄새도. 새로운 집 냄새. 재밌다. 내가 좀 생각했던 그림과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좀 뭔가 이렇게까지 근적근적할 예정이 아니었는데. 약간 해리포터의 바질리스크라고 뱀 있잖아요. 약간 그 친구가 나올 때 약간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. 아, 어떡해. 이거 혼자 놀으면 안 되는. 네가 그렸던 약간 좀 네가 그렸던 그림 너무 차이. SNS에서 많이 봤던, 그러니까 많이 보게 되는 예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약간 정리가 안 되네요. 이거 잠깐 좀 약간 엔 찾으려고.
또 한국말이 안 나왔는데 검색도 못하고 혼자 놀아야지. 참 끈적끈적하는 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많았어요. 그러니까 공기가 안에 들어가니까 하얘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소리는 SNS에서 봤던 소리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약간 나는 이것보다 조금 더 젤리 같은 걸 상상했는데 약간 몇 개 있는 거겠죠? 슬라임도?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런 거겠죠? 약간 손에 안 묻는 것도 있겠죠? 어? 내가 봤던 거 이렇게 묻는 거였나? 나 이렇게 묻는 줄은 몰랐네. 전화가 왔어. 죄송합니다. 지금. 내가 약간 찍고 싶었던 영상 영상이랑 너무 다르다.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요즘 뭔가 쉬는 날에도 핸드폰도 만지게 됐고 컴퓨터도 만지게 됐고 쉬는 날 느낌이 아니잖아요.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닌 것 같고 그럴 때 이렇게 슬라임 만지면 핸드폰 못 만지게 되니까 제대로 쉴 수 있어요. 이거 8세 이상이라면 만져도 된대요. 8세 이상이니까 괜찮은데 뭐 같기도 하고 약간 그거 있잖아요. 게장을 먹을 때 사람들이 말이 많이 없어지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이 조용히 돼서 말이 없어져요. 무서워서 다음 뚜껑을 열 수가 없네요. 그러니까 이거 상큼한 자몽 같은 느낌인 거. 어? 안녕. 이거 향을 넣었나 봐요. 오, 약간 진짜 자몽 같은 향이 나요. 오, 그리고 이거 딱딱한 줄 알았는데 진짜 젤리 같은. 오, 맛있는 냄새. 선에 이렇게 안 묻는 슬라임가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도 좋지만 연락이 오는데 연락을 못 받아요. 왜냐면 나는 슬라임을 만지고 있으니까요. 묘한 재미가 있네요. 한번 거품이 생기면 안 빠지는 건가? 한번 하얗게 지면 평생 하얀 건가? 투명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. 맛있는 간식, 맛있는 간식. 뭔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. 내가 그리는 그림은 있는데 이것도 망가져버릴 것 같은데 이제 오히려 내가 안 만지는 게 예쁠 것 같은데. 여름에 약간 와 예쁘다 스타일. 이거 제일 뭔가 마음에 드는데. 무인도에 왔다고 생각해서 핸드폰도 못 만지고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슬라임. 고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템. 이상 뜨재미나의 슬라임은 대홈이었습니다. 네, 이제 집 지울게요. 빠이빠이. 아, 카메라 못 만져. 이 영상 쓸 수 있나? 아, 쓸 수 있나요, 이거? 누나의 일상적이지 않는 느낌이에요, 이거. 이런 날도 있죠. 이런 날도 있어요.